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라는 자동차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고요. 또 요즘에 뭐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인식, 또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우주 사업에도 한참 그렇죠? 그 공을 들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면 미래 이게 떠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뭐 저 얼마 전에 뭐 시가가 뭐 얼마였지? 1000달러가 넘나? 주식이 하나에 한 주에 뭐 이런 이야기도 뭐 있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을 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 롤리플래닛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테슬라가 상장 10년 만에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면서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그들에게 물음표를 던졌던 이들의 머릿속이 느낌표로 바뀌었다. 자동차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은 진부하다. 이미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겠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잘 모르니까 함부로 비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항상 명이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잘 봐야 되죠, 그런 거. 일단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죠. 테슬라는 거창한 브랜드 스토리를 말하기에는 어느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서 역사가 길지 않다. 그렇죠? 벤츠 같은 거 100년 넘었죠, 그죠? 근데 이는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비교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방증하기도 한다. 테슬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2003년에 설립되었다고 그러고요. 17년 됐네, 그죠?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알토에 위치한다. 다음에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스페이스X를 필두로 하는 우주산업도 하고 있고,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슬라는 화석연료 의존율을 줄이고 배출가스 없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쵸?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자동차 모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쵸? S, 뭐 X, 다음에 Y죠. 섹시인가 보죠? S, 뭐, XY, 이렇게 있으면, SEXY, 섹시한 거라고 이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어쨌든 2017년 2월, 테슬라 코리아가 첫 발을 내딛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죠?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모델은 모델 S다. 그 다음에 모델 X를 선보였다. 그래서 라인업을 늘려나간다. 요즘에 뭐, 테슬라를 저도 이촌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달려가고 있었지만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혁신적인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는 안에 이렇게 거대한 무슨 이런 컴퓨터가 있어서, 그렇죠? 되게 낯설죠?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게 자동차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예, 장난감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끊임없는 업데이트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죠? 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막 이런 진짜 신박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자동차 기술을 선보였죠. 자동차라기보다 하나의 움직이는 컴퓨터죠, 그죠?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볼까요? 어떤 기술들? 누가 방귀를 낀 거야?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 이런 것도 있대요. 터치 스크린에서 토이박스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를 들어가서 7가지 다양한 방귀 중 원하는 소리와 좌석을 선택한 후 좌측 스크롤 키를 누르면 해당 시트에서 방귀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미있는, 그쵸? 이런 소소한 웃을거리를 주는 또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산타 모드. 호호호 버튼을 누르면 블루스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계기반 속에 눈이 내리는 길에 산타가 등장해서 분위기를 한껏 밝히는, 이거는 저거네요. 크리스마스 때 하면 좋겠네. 주행 시 산타가 함께 달리고 전방에 차량이 있을 때 루돌프가 나타나서 알려준다. 비상등을 켜면 종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드러나오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눈길은 빙판길로 바뀐다. 재밌네요. 레인보우 로드. 오토스티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어 레버를 아래로 4번 빠르게 움직이면 화면 속 도로 모습이 마리오 카트에 등장하는 거대한 무지개로 전환된다. 야, 이것도 재밌다. 화성. 지도를 화성 지표면으로 바꿔준다. 운전자는 화성을 탐험하는 로봇가 되며 차량 정보 상자에도 스페이스X 화성 간 우주선이 표시된다. 야, 이 별의별 이상 신기한 게 다 있네. 트렉스, 나만의 스튜디오로 전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즉흥 연주와 악기를 추가하고 템포를 조정해서 작곡 및 녹음이 가능하다. 별게 다 있네요. 캠핑 모드는 배터리가 20%에 도달할 때까지 차량이 켜진 상태를 유지한다. 감시 모드 보안 알람 및 워크어웨이 잠금이 해제된다. 활성화 시 모닥불이 화면에 나타나는데 아침이 오면 잿더미를 변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게 캠핑 모드구나. 로맨스 모드는 가상 벽난로로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다. 활성화 시 장작 소리와 함께 히터가 켜져서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 모바일 앱. 그다음에 테슬라는 카드 키로 열고 닫는다. 하지만 열쇠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차를 열고 닫을 수 있다. 여러분 되게 편하네요, 그죠? 이런 거. 저 가끔 차 키를 놓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가져와야 될 때 있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그죠? 덜 하겠네요. 프리컨디셔닝. 주행 전 차량의 실내 온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이거 테슬라는 도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헤드라이트를 전멸하거나 경적을 울려서 주차장에서 손쉽게 차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충전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도 있고, 그쵸? 충전 스테이션에 접속되어 있을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차량 호출, 차고 안이나 비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를 자율주행으로 부를 수 있다. 이야. I'm so sexy라는 건가 보다. 그죠? 그래서 모델 라인업은 S, 그죠? S, X, 그 다음에 3, Y,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뭐야? 이런 거 나온다 그러죠? 이거? 그죠? 사이버 트럭. 이거는 무슨 진짜 이건 미래 자동차처럼 생겼네. 그죠? 이렇게 각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미래처럼 보입니다. 그죠? 사이버 트럭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이 바로 미래라는 생각하기에 망설임이 없을 것이다. 외계인이 내려놓고 간 자동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의 보디 스타일은 폴리곤을 그죠?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그죠? 점과 점을 잇는 선이 모여 만든 면이다. 다각형 설계가 자동차에 반영된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같은 보디 스타일 덕분에 사이버트럭은 일반 픽업트럭에서 채용하는 레이아웃을 거부한다. 후드와 캡, 그 다음에 베드의 구분이 모호하다. 승객 공간과 적재함의 구분이 모호하네. 그렇죠. 여러분요. 여기가 적재함인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게 돼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기교를 부린 헤드램프나 범퍼 디자인도 없고요. 프론트에 이어지는 선은 그대로 승객 공간을 지나서 베드로 이어지고 틈을 허용하지 않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덩어리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이버 트럭을 접하면 그렇게 거대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길이는 약 5.88m, 6m 조금 안 되네. 그래서 쉐보레 콜로라도와 포드 F150 슈퍼크루캡의 중간 정도다. 어쨌든 그렇고 지금 아직 그렇고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을 받는데 그 10만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사이버 트럭은 뭐 여러 가지 그렇고, 1회 충전 후 최대 804km 주행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대단한 파워와, 그죠?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9초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러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거 이거 교통안전국 같은 데서 허용해 줄까 모르겠네요. 범퍼 같은 게 없거나 그러면 뭐 이 차야 뭐 내구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보행자가 여기 친다 그러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각이 져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거 허용해 줄지 모르겠네. 이런 디자인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이게 지금 자동차의 미래라고 하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쵸? 그리고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그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같은 것도 있고, 새로운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것도 이제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